안녕하십니까. 일본어 기초 강의 한자 습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한자 한자를 가지고 음독과 훈독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번에는 한자 두 자가 이상의 한자를 가지고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자를 가지고 습우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니지, 주구고랍니다. 습우를 주구고노 고세, 구성을 고세라. 성공을 세고라고 합니다. 구성 고세라고 합니다. 구를 코라고 했습니다. 한자 이자 수고의 구성이라 되어 있습니다. 한자 이자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보면은, 여러분 나와 있지만은, 이 본래 한자는, 이게 지금 중국어가, 여기 보면 치우고국원이 났다, 니온고노예라 했습니다. 중국어가 된 일본어의 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명치유신 이후에 영어를 번역하니까 자기들 말로는 도저히 알수 없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 말들을 중국의 한자를, 자기들이 한자를 배웠으니까, 일본 글자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세 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한자를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쓰는 한자를 가지고 단어를 끼워 맞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기 같으면 전자가 있고 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에 전기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거를 어떻게 번역할까 해가지고 전하고 기하고를 붙여가지고 일본 사람이 덴기를 만드는 겁니다. 전기, 덴기라고 했습니다. 덴기 가이샤, 이렇게 전기 회사. 이 덴기가 중국에서는 없었습니다. 전기라는 게. 이게 중국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중국어가 됐다는 거죠. 중국어도 이렇게 덴기를 쓴다는 거죠. 중국어가 된 일본어의 예입니다. 일본 한자의 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냉화. 지금 이 빨간 거 말고는 전부 다 음과 음을 읽은 겁니다. 댕기, 냉화. 전차는 덴샤. 자동차는 지덴샤. 샤니까, 덴샤, 지덴샤. 자동차는 지도샤가 되어있죠. 근데 지도샤는 여기 안 적어놓은 거 보니까 그때만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죠. 지덴샤. 지덴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병원, 그죠? 이런 거를, 영어로 이렇게 하스피털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병하고 원자를 이어가지고, 하스피털을 병원으로 번역한 겁니다. 묘인. 도시락도 자기들이, 이게 벤또라는 말을 우리가 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벤, 도. 근데 이걸 벤또를 도시락이라 하는 게참 희한하죠. 벤또. 이거는 완전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한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벤도. 그 다음 수첩. 수첩도 요게 슈초라는 겁니다. 이게 태로, 손 숫자가 태로 내려갑니다. 손이 태입니다. 손을 이렇게 첩을 한다. 뭐이 뜻인데, 태초라 했습니다. 요거는 훈과 음을 읽은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은, 태초는 훈 플러스 음이 됩니다. 훈이라는 것은 일본식 발음이죠. 태라는 게. 태가 손수라는 말은 일본식. 슈는 원래 슈라고 읽습니다. 수법 같은 거는 슈오라고 합니다. 태초. 수첩을 태초라고 합니다. 벤또. 요거는 음과 음을 읽은 거 맞습니다. 벤. 요거 벤자고 요거. 벤고시 할때 벤자입니다. 그리고 토는 요거는 그죠? 도 갖고 뭐 토월에 그대로 쓰면 됩니다. 카이토, 해당할 때 카이토라고 합니다. 해당한다, 카이토 사례를. 그 다음에 야, 요거를 야큐라고 했습니다. 야큐. 베이스볼을 야큐라 이렇게 일본 사람이 번역한 겁니다. 야큐. 우리나라에서 야구를 하지만 이게 지금 실제로 일본 글자입니다. 일자. 전화, 전차, 병원. 이게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한자입니다. 자시. 그죠? 자시. 매거진 이런 거를 일본 사람이 자시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미즈츠. 그럼 조합을, 이거를, 이거는 구미아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일본식 발음을 읽었습니다. 훈 플러스 훈을 읽었습니다. 한자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어떤 거는 음과 음을 읽고, 어떤 거는 훈과 훈을 읽고, 이거는 조합이란 우리가 많이 읽죠. 수첩이란 우리나라 말인데, 이 벤또란 말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 한자가. 한자가 없지만 일본에는 음으로 읽었습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이것도 써놓는 게 좋겠죠. 플러스 음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씩 접니다. 플러스 훈 플러스 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안 적은 거는 전부 다 플러스 음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댕기, 댕화 이렇게 음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댕화 같으면 이거는 밑에 하나스, 댕샤 같으면 구루마, 지댕샤 하면 스스로란 말이 스스로 잤자니까 미즈카라, 오너즈카라, 뭐 오너즈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훈독이 지입니다. 댄, 고로부, 미끄러지다 할 때 고로부, 미끄러질 댄자니까 고로부 댄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루마샤, 병은 아플 병이니까 아프다는 야무라 그럽니다. 야무벼. 이거는 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와키마에루라는 또 동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거. 이거는 아따루, 토. 와키마에루, 벤, 아따루, 토. 테, 슈, 초. 노, 큐, 큐. 이거는 큐밖에 없습니다. 다마, 다마라고 있습니다만. 큐를 다마라고도 합니다. 저 뭡니까? 동글동글하다는 거죠. 다마, 큐. 다마, 구자입니다. 전기다마 할 때 다마. 그냥 자시, 이거는 자시라고. 자, 이거는 자시, 자시밖에 안 될 겁니다. 이거는 음밖에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비즈즈, 이거는 우츠쿠시, 이거는 즈즈, 이거는 수베라는, 수라는 수베라는 말도 있습니다. 훈독에. 요 쿠미아이란 말은 쿠무, 소, 아이는 맞추다 할 때, 합하다 할 때, 아우의 코입니다. 그 조직할 때는 소식이라 합니다. 소식, 소라 그럽니다. 구무소 이렇게 음과 훈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훈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두 자로 되는 한자를 우리가 읽는 방식으로 가르쳐주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전부 다 한자 한자씩 해가지고 훈과 음을 다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요거 교라는 말은요. 교요라 그러는데 가르치다는 말은 오시에르라는 일단 동사가 있죠. 오시에르 교입니다. 오시에르 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시에르 고 아우 카이 카이와라 그러는데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회화합니다. 카이, 아이, 하나스. 아떼 하나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카이와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다. 그러면 아우하고 하나스를 연결해보니까 만나서 하면 때를 이어야 되니까 아떼 하나스입니다. 아떼 하나스. 이렇게 하면 카카루, 카카루, 뭐 전부 다 우시나우, 고이. 시련이란 말은 잃어버린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우시나우, 우시나우에 요게 밑에가 들어갑니다. 이건 코이라 그러고 위로 올라가면 시즈엔이라 합니다. 시즈엔. 요거를 시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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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즈엔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즈엔이 시즈엔이라고 시즈엔, 시즈엔. 제가 좀 착각한 게 시련을 시즈엔이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시즈엔 같습니다. 시즈엔.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갑자기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고이라 한 단어로 했을 때는 고이, 이거 한 단어로 했을 때는 우시나 이렇게 한 단어로 했을 때 어떻게 표시해야 되느냐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겐킨 같은 거는 아라와스, 겐, 카네, 킨 이렇게 됩니다. 후도산 같은 거는 후, 이건 도는 움직이다, 웅옥구, 도, 산은 우무, 나타, 또 생산되다 할 때, 우무도 합니다. 산, 이렇게 하나하나, 기교는 구와 다테르 키, 교는 와자 교라고 합니다. 가이케츠 이거는 도깨류 독구 기메류 가이케츠 훈독 훈독 엄독 이렇게 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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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엄독을 읽고 두자 같은 경우는 훈훈 엄을 읽고 이래야 됩니다. 도깨류 독구 기메류 기마루 가이케츠 우리 해결할 때는 가이케츠입니다. 풀 했자니까 정할 길자고 푸다 할 때는 독구 도깨를 해야 됩니다. 정하다 할 때는 기메루, 기마루, 정해지다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자를, 음과 훈을 이렇게 두자 있을 때는 해가 읽지만, 훈음, 이렇게 읽지만, 한자가 나오면 항상 한자를 가지고 위와 위 아래, 위와 아래, 훈과 음을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읽느냐? 그거는 한자 읽는 거를, 두자 이상은 어떻게 읽느냐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400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음독과 음독 온염이 또 온염이 중국 한자입니다. 중국 한자들을 이렇게 많이 읽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중국 한자가 있지만 아까도 본 것처럼 일본에서 건너간 중국 한자가 있죠. 그죠? 일본에서 건너간 중국 한자. 전기, 전화 같은 건 일본에서 다 건너갔지만 중국 사람도 그걸 받았습니다. 어디가 원조냐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가 다툼도 합니다. 이런 데서 한자가 본래 있었던 건 중국 아니냐. 누가 중국 한자를 가지고 두 개를 붙여 사용했으니까 원조는 우리다. 일본은 아니다. 한자는 너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두 개를 만든 건 우리다. 이렇게. 그거를 와세, 그, 저, 일본어가 되겠죠. 그죠? 와세, 일본어. 그 다음에, 엄독과 엄독을 읽는 거.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이 또 만든 한자도 있습니다. 중국의 만법 공법을 그 번역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만든 한자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훈도, 이거는 일본 고유의 말입니다. 건물 같은 거를 다테모노. 다테모노라는 말이 일본에 있었는데 건물이나 한자가 있으니까 그걸 같이 붙인 겁니다. 다테모노. 훈도과 훈도를 읽었습니다. 엄과 훈, 이거는 겐바, 현장이라 할 때 겐바로. 그 다음 장소는 여기 훈과 엄도니까 바쇼, 겐바 이런 걸 한번 써보면은 안 쓰지나. 안 쓰지네. 그렇게 이거는 겐바, 이거는 바쇼, 이거는 아까 다테모노 같은 거죠. 훈도과 훈도 그렇게 써집니다. 그거를 한번 보면은 엄독과 엄독 읽기. 이거는 뭐 진세, 닌겐, 엄과 아닙니다. 히토고 생자의 훈은 이끼루, 우마레루, 우무, 하에루 이런 게 있었습니다. 히토, 그 다음에 진닌, 그 다음에 이거는 간겐,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이다. 마라는 뜻도 훈독이 있고. 이 한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자 사전을 찾아서 훈독과 음독을 찾아내야 됩니다. 한자 한자. 그러면 찾기 싫으면 닌겐 이걸 외워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 나오면 또 외우고 이렇게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자 한자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나중에 저도 한자 한자 한자식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혼닌, 단인, 세이가츠, 요힌, 쇼쿠히, 쇼킨 이런 거 전부 다 그렇게 읽는 겁니다. 이렇게 겐지츠, 시련치 올라갑니다. 미라이, 미래 같은 경우는 미라이, 내라니까죠. 내라는 라리루레로가 내가 있지만은 미래라가 아니고 미라이라 읽었습니다. 미라이. 쿠르입니다. 쿠르. 올쿠. 올라이입니다. 올레, 올레자. 미는 끝이니까 스웨입니다. 끝, 스웨라. 요게 훈독입니다. 그 다음에 개는 아라와레르. 요게 음입니다. 훈독입니다. 음이 아니고 훈독입니다. 그 다음에 요 열매는 미너루. 미너루의 명사냐면 미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옆으로도 이렇게 가로로 글씨를 쓰지만 세로 글씨도 씁니다. 이렇게. 책을 거의 세로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졌으면 겐지츠라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미라이로 읽고, 그죠? 이렇게 나오면 아라와레루 같이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아라와레루 읽어야 됩니다. 아라와레루 이렇게 하면 아라와레루 읽어야 됩니다. 이거 와가 뒤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라와레루가 세타가다가 되어 있는데 세타가다도 아라와레루가 됩니다. 나타나다를 다시 해야 됩니다. 똑같은 단어들이 많습니다. 유사어라 그러죠. 아라와리를. 요걸 쓰든지, 요걸 쓰든지, 어느 것도 써도 좋습니다. 아라와리를. 요게 오쿠리가나죠. 레르로 나가는 게 오쿠리가나입니다. 아라와리를. 요거는 하나로 했을 때 스웨라 읽고, 요렇게 쓰면 쿠루라 하면, 그죠? 요렇게 쿠루가 되면은, 요렇게 되면 요걸 쿠루라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단 네 가지 중에 음독과 음독에 대해서만 일단 먼저 했습니다. 다음번에 훈독과 훈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